뭐 우린 연평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아,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고 또 한미훈련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북한의 도발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피치 못해서 결국은 연평도를 떠납니다. 무서워서 잊지를 못해요. 집에 갔는데 막 떨려갖고 얼룩 나왔어요. 잊지를 못해요. 정말로 보니까 막 그 흔적이 전쟁 흔적이 남아갖고. 네, 잠시만 제 표. 네, 들어갈게요. 어디? 나갔나? 아, 다른 분들도 좀 키우시는 분들 있으세요? 지금 이번에도 배 있는 사람들은 네. 그날로 밤으로 다 갔잖아. 아. 그때도 그냥 네. 유교사변 때도 배 있는 네. 사람들은 다 타고 먼저 나갔대서 짐승 때문에 못 나간다고. 돼지하고 돼지, 네. 돼지하고 저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바꾼 길 수는 없잖아. 나가야 된다는 생각까지만 저기 하지. 그러나 나가서 뭘 해먹냐고. 그렇잖아. 예, 무슨 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. 그렇게 못 나오겠는 거야.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. 하나 TV.